얼죽아란 말 익숙하실 겁니다. 얼어 죽어도 아이스커피를 줄인 말이죠. 그만큼 한겨울에도 찬 음료만 고집하는 사람이 유독 많습니다.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인데요. 이 다양한 사회현상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서울에 있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. 아이스커피를 비롯해 찬 음료를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. 시원한 음료로 먹어야 빨리빨리 마실 수 있고 커피를 갈증날 때 또 많이 마시고 있어서 시원한 걸로 주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올 초부터 11월까지 판매 추이를 집계해봤더니 판매되는 음료 4잔 가운데 3잔이 차가운 음료였습니다. 추위가 절정이었던 1월에도 찬 음료 판매 비중이 57%, 2월엔 64%에 달했습니다. 10년 전만 해도 절반에 못 미쳤는데 2015년부터 역전된 뒤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젊은 층에게선 더 두드러집니다. 10명이면은 한 6, 7명은 얼죽아 찬바람 맞아도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요. 그리고 청량감도 좀 더 있어서 친구들이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관용어가 된 얼죽아나 아아를 외신에서도 그대로 소개할 정도입니다. 유행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. 얼죽아가 하나의 젊음의 표현인 것처럼 혹은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음식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챌린지로 생각이 됩니다. 하나의 트렌드로 이거에 대한 동조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. 소비자 취향에 맞춰 기업들도 다양한 찬 음료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 찬 음료 강세는 올겨울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